지난번에 활성산소에 대해서 잠깐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당분이 타는데 당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서 이게 생기가 번쩍 스파크를 이루면 에너지가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로서 이 활성산소란 것이 생겨나서, 이 활성산소가 처리되지 않으면, 즉, 분해되지 않으면,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산소로 분해시키지 않으면 이것들이, 이 활성산소들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줄이고 세포막을 자꾸 파괴해서 세포를 빨리빨리 죽여서 노화 현상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점은 결국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끄고 변질시켜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우리 건강에 가장 피해를 주는 이 원흉인 활성산소가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부산물로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다 아시고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물과 산소로 만들 수 있는 이 SOD이라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유전자를 준비해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활성산소를 매일 매순간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하더라도 우리가 뭐만 받으면 돼? 생기만 받으면 이 SOD 유전자가 켜져서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게 되면 활성산소는 결국 물과 산소로 변해서 오히려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변한다. 이런 거를 뭐라 불러요? 전화 위복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가 정상적인 부산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이 될지라도 그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로 오히려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생기를 선택할 것이냐, 진선미를 선택할 것이냐, 정신을 선택하시냐 할 것이냐, 아니면 잡신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고 진선미가 아닌 거짓과 악과 더러움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이 SOD라는 이 노란색 물질이 생산되어서 우리가 생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SOD 유전자가 꺼져버려가지고 결국은 사망으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도 파괴되고 세포막도 파괴되고 유전자도 손상을 입어서 결국은 질병으로 죽음으로 갈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는 변하지만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은 아주 확실히 이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간 경화 얘기를 드리면서 뇌경색도 뇌세포가 죽어서 마비가 되는 그런 뇌경색도 회복될 수 있다. 제가 우리 장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뇌경색도 아주 그냥 왕창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든 것이 다 마비가 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비가 됐던 게 지금
다 회복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죽었던 내 신경세포가 어떻게 다시 재생해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의과대학을 댕길 동안에는 뇌신경세포만은 절대로, 뇌신경세포가 죽으면 절대로 다시 새로운 뇌신경세포가 다시 생겨날 수 없다. 그렇게 배웠어요. 뇌신경세포만은 절대로 새로운 뇌신경세포가 살아날 수 없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뇌신경세포라는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 중에 끝까지 발전한 세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세포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뇌신경세포는 일단 뇌경색이 와서 죽으면 그거는 끝이고, 그래서 마비가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 한국 사람이면 다 잘 알죠. 줄기세포라는 것이 있다. 라는 어느 박사님? 그렇죠. 황우석 교수님이 줄기세포 이야기를 하죠. 우리 황우석 교수만이 줄기세포 연구를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줄기세포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돼가지고, 많은 과학자들이 줄기세포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줄기세포란 게 뭐냐? 이 줄기세포는 모든 세포로 변화될 수 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세포길래 줄기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그게 어떤 세포길래 모든 세포로 다 변할 수 있는 세포냐, 그거를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요게 자궁입니다. 자궁. 자궁을 어디서 잘랐냐 하면 앞에서 잘랐어. 그래서 이게 자궁벽이고, 이 빨간 부분이 자궁 안입니다. 자궁암. 그래서 그걸 조금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네, 여기 나팔관입니다. 나팔관을 잘라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난소. 난소에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난자예요. 난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난자가 28일 만에 한 개씩 나옵니다. 나와서 탁 튀어 나가요. 나가서 어디로 가야 돼? 나팔관 속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궁 쪽으로. 그래서 어느 날 밤 이제 난자가 나와가지고 천천히 이 자궁까지 이동을 하다가 여기서 누굴 만났어요. 이 만난 거, 요게 이제 난자고, 이 난자를 만난 게 요거 뭐예요? 요것들. 요것들이 이제 정자예요. 아빠가 이상한 짓을 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빠가 자기 정자를 촥 쏘았어. 그래서 정자가 이제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나팔관을 타고 누굴 만나러 왔다고? 난자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견우직녀가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래서 약 한 3억 마리가 와요, 정자가. 와가지고,
성공적으로 난자와 결합하는 정자는 단 한 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이때부터 경쟁하고 살아요. 예. 네. 그러니 남자가 더 강하고, 크기도 더 크고, 그런데도, 일생 동안 경쟁하다가, 여자보다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딱 보면, 3억 마리 중에 이 자식이, 제일 먼저 도착한 거야. 그래서 이 대가리를 정자가 대가리를 꽉 박아요. 박으면 여기에 이제 그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희끗희끗한 게 있죠. 이 맨 첫 정자가 탁 들이박으면 희한하게 그 나머지 정자들 조금 늦게 온 정자들은요 아무리 대가리를 박아도 안 들어가요. 뭐냐면 1등으로 온 놈이 탁 박아버리면 그 다음에 이 희끗희끗한 이게 탁 굳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시에 두 마리가 탁 오면 그게 이제 일란성 쌍둥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빠가 보낸 정자 이 대가리 정자 대가리에 뭐가 있을까? 아빠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는 그냥 유전자만 엄마의 난자 안에 엄마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그 난자 안에 있는 엄마 유전자가 있는 곳으로 아빠 유전자를 집어넣고, 그게, 남자가 하는 일은 그게 다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엄마, 아빠 유전자가 만났을 때 그게 이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수정란이라고 그럽니다. 수정이 됐어. 그래서 계란으로 치면은 무슨 란? 유정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계란도 말입니다. 무정란이면, 엄마가 38도를 유지해줘도, 어떻게 되게? 썩어버려요. 왜 그럴까? 네? 그렇죠. 무정란에는 생기가 안 와요. 38도라도 생기가 안 와요. 그 생기 안 오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겉으로 봐서 어느 계란이 유정란인지 무정란 절대로 구별할 수 없어요. 사람이 어느 계란이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 계란 깨야 돼요. 깨가지고 어떻게? 깨도 그냥 눈으로 봐서 못 봐요. 그래서 그 노른자의 씨눈 있죠? 그걸 빼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야 돼. 현미경을 아주 확대해서 보면 아하, 엄마 유전자도 있고 아빠 유전자도 있구나. 그러면 이게 유정란이다. 그런데 이미 깼을 때는 끝난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안 보고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생기란 것은 여건이 갖추어진 곳에만 보낸다 이 말이에요. 기본 여건. 그러니까 아빠 유전자가 없으면 생기를 보내봐야 병아리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안 보내요. 그러면 썩어요. 같은 38도 안에서도.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정란이 한 개가 두 개가 돼. 예. 그래서 이제 예. 이제 그 두 개가 됐다가 그다음에 이것이 또 두 배로 세포 분열을 해서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열여섯 개가 되고 예. 자, 서른두 개가 되고 예. 자, 이게 이제 여덟 개가 됐죠? 그 서른두 개가 되고 서른두 개가 또 분열하면 몇 개가 돼? 육십네 개가 되고 그래서 이 세포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늘어나냐면 이게 덩어리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표면으로 늘어나고 그 가운데는 뭐예요? 물이에요. 그러니까 공처럼 물공 공기가 든 공이 아니라 물이 꽉 차 있는 그런 공이 돼요. 자 그래가지고 그 공이 돼가지고 5일 내지 6일이 지나면 공이 세포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면 이 공이 어떻게 돼? 착상을 해요. 자궁벽에 착상을 해요. 예. 자궁벽에 탁 착상 올라붙어요. 자, 그 그림을 여기다 그리는 겁니다. 자, 여기는 물이 꽉 차 있고 여기 이제 세포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착상 이건 이제 자궁벽이에요. 자궁벽. 자궁에 탁 접촉을 하면 자궁 쪽에서는 이런 회색 세포가 생기고 이쪽 수정란 쪽에서는 이런 핑크색 세포가 생겨.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궁 쪽에 생긴 회색 세포는 나중에 뭐가 되게? 여자분들 알 텐데, 아, 태반 맞아, 태반이 돼, 태반. 그래서 태반이 되고 그 이 공 속에 새로 생겨나는 이 핑크색 세포가 바로 줄기세포예요. 네, 줄기세포예요. 자,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이 공도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 줄기세포가 아기가 되는 거예요. 이 줄기세포가.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처음 엄마 자궁 속에서 이제 수정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착상이 됐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무슨 세포 덩어리에 불과했어? 줄기 세포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줄기 세포는 어떤 세포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또는 여러 가지 세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줄기 세포라고 부르는 이유는 줄기 여러분 줄기 역할을 하는 세포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줄기 세포는 무슨 세포로 다 변할 수 있다? 여러 줄기에서 뻗어 나온 게 뭐요? 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깜짝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란 말이 한다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합한 게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한 똑같은 한 줄기로부터 어떻게 뻗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줄기 세포는 그 줄기 역할을 하는 세포고 여기 이 줄기 세포로부터 여러 가지 세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포는 고향이 다 무슨 세포예요? 줄기 세포예요. 그래서 우리 피부 세포도
이때는 다 줄기세포였다고. 간세포도 줄기세포였다고. 뇌세포도 줄기세포였다고. 그래서 그 줄기세포 하나하나에 있는 그 줄기세포의 줄기세포가 간세포로 될 수 있도록 그 줄기세포 안에는 간 유전자가 있을까 없을까? 줄기세포는 모든 여러 가지 세포가 다 될 수 있도록 유전자는 다 갖추고 있다고.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간세포가 되라.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돼? 생기를 어디다 보내면 돼? 간 유전자로 보내서 간 유전자만 탁 켜지고 다른 유전자는 다 꺼져 있으면 그 줄기세포는 결국 무슨 세포가 돼? 간세포가 돼. 그렇게 돼 있어. 참 멋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뇌경색이 와서 새 뇌세포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우리 몸 안에 줄기세포가 있다면, 또는 뇌 안에 줄기세포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돼? 그 뇌세포가 될, 그 줄기세포가 뇌세포가 될 수 있도록, 뇌 유전자를 어떻게 탁 켜주면 그 줄기세포가 새 뇌세포가 된다고. 그거를 몰랐던 거야, 오랫동안. 우리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그때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러면 줄기세포만 있다면, 이제 과학자들이, 그 황우석 교수 같은 분들이 줄기세포를 만들어낸다면, 인간 줄기세포를 만들어낸다면, 모든 뇌세포가 죽으면 뭐예요? 줄기세포를 넣어주면 그게 뇌세포가 될 거 아니요? 그러면 막 거의 모든 병을 다 뭐예요? 고칠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거요. 그래서 이 세계 온 나라에서 인류 과학자들이 다 누가 줄기세포를 제일 먼저 만들어내나? 그래가지고 경쟁이 막, 불꽃 튀듯이 경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황우석 교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큰 소리 동동 쳤죠. 자기가 대한민국을 앞으로 뭐예요? 매개 살릴 수 있다 그랬지. 왜? 대한민국에서 황 교수 팀이 줄기세포를 먼저 만들어내면 온 세상에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뭐예요? 한국에 다 오죠. 줄기세포만 탁 만들어서 넣어주면 다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황 교수 팀에서 이 센세이셔널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뭘 했냐면 실험실 쥐를 잡아가지고 쥐 척추를 잘랐어요. 그 척추를 자르면 어떻게 해? 하반신 마비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앞다리 두 개는 사용할 수 있는데 뒷다리는 사용 못해.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 난다 그러면 하반신 마비 그런 거 많이 걸려요. 그렇죠? 또 목의 척수가 삐까닥하면 뭐예요? 전신 마비가 돼. 그 이거는 이제는 그 평생 전신 마비로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고 하면요. 그 하반신 마비가 된 쥐의 그 잘라진 척수 신경 그 속에다가 쥐의 줄기세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탁 끼워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쥐가 어떻게? 한두 달 후에 어떻게? 뒷다리도 쓰는 거야. 그래서 온 세상에 막, 와! 줄기세포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누가 인간의 줄기세포를 먼저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막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촉각을 딱 건드렸어. 누구냐? 대한민국이냐? 그래가지고 왜 한때, 예. 근데 이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러니까 줄기세포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뭐를 할 수 있어요? 복제를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양을 복제했잖아요. 그 양 이름 기억하십니까? 돌리, 돌리. 예. 그 양을 양 줄기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예. 근데 이제 양 줄기세포를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양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은 다 가지세포들 아니에요. 가지세포란 말은 어디서 시작한 세포야? 줄기세포 시작. 그러니까 양의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면 양을 뭐 할 수 있어? 복제할 수 있지. 응. 복잡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이 가장 뛰어났던 연구팀이 황교수 팀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다? 예. 네. 손재주가 한국 사람이 최고다. 왜? 예. 네. 쇠젓가락을 사용한다. 그렇죠? 일본 사람, 일본 중국 사람들도 젓가락 쓰지만은, 투박한 젓가락이 아니요. 투박하기 짝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젓가락이 날씬하잖아.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 한마디도 잡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민하게 여기 그게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만들려면 굉장히 예민한 수작업을 해야 돼. 현미경 아래서 이렇게. 이제 그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발달돼 있기 때문에 제일 앞장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인간 줄기세포, 그래서 황우석 교수는, 교수팀은 이 손재주가 정말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그래서 뭐 소도 줄기세포 만들어서 복제하고 다 복제했어요. 원숭이도 복제하고. 그런데 줄기세포 만들기가 제일 까다로운 동물이 개야, 개. 그래가지고, 아무도 이 세상에서 개 줄기세포를 못 만드는 거야. 그런데 황 교수 팀이 개 줄기세포 성공.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개, 그렇죠? 그거를 막 탁 복제해서 그러니까 세상, 와, 개도 복제했네. 이래 돼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사람 줄기세포를 만드는 경쟁에 들어갔다. 자, 그러면 사람 줄기세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여러분, 이 피부세포도 옛날에는 다 줄기세포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피부세포 중에도 제일 줄기세포로 잘 실험하기에 좋은 세포가 이 귓밥세포래. 여기서 싹싹 긁기만 해도 손톱 밑에 뭐예요? 이 피부세포가 수백 개가 돼. 그 요 귓밥 피부세포가 가장 잘 된대. 그래서 그 피부세포를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줄기세포로 돌아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옛날에 줄기세포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말을 우리가 쓰는 아주 쉬운 말. 뭐 시키면 돼? 아까 저 누가 그러던데? 빠꾸! 빠꾸 시키면 될 거 아니야. 너는 옛날에 줄기세포였어. 그렇죠? 그러니까 줄기세포로 돌아가. 빠꾸 해서 돌아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
이 가지 세포인 귓밥 피부 세포도 빠꾸를 해가지고 결국 줄기세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왜 이게 중요한 이슈냐면 뇌경색이 와도 줄기세포만 넣어줄 수 있다면 뭐예요? 그 줄기세포가 죽어서 없어져 버린 뇌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뇌세포를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막 모든 그 세계 각국의 막 미국, 영국 막 이 제1류 팀들이 막 경쟁 막 그래서 누가 먼저 논문을 성공해서 논문을 발표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특허권을 갖는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막 대박이지 뭐. 그러면 온 세계 부자 환자들이 다 어느 나라로 와? 네, 한국으로 오면 한국 사람 나라를 매겨 살린다고 큰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황 교수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맺느냐를 제가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린 일단 귓밥 피부 세포를 하나 떼내야 돼. 그런데 이게 피부 세포, 세포 핵 여기 뭐가 있어? 염색체 여기 이제 유전자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피부 세포야. 특화된 피부 세포야. 그 이 피부 세포를 무슨 세포로 만들어야 돼? 네, 줄기 세포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빠꾸가 될까? 여러분, 우리 의사들도 의과대학을 졸업할 그 순간은 다 줄기 의사들이요. 다 똑같은 의사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뭐예요? 다 각기 분야로 나뉜다. 각 가지로, 여러 가지로 나뉘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과 의사, 소아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뭐 심장 내과 의사, 뭐 이제 이렇게 다 피부과 의사로 다 나뉘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같은 의사들이에요. 그 줄기 의사들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래서 각 분과 전문의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 빠꾸 시키면 의과대학 졸업 당시에 다 뭐예요? 다 똑같은 의사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굶기면 돼. 굶기. 왜? 자, 나는 성형외과 의사야. 나는 정형외과 의사야. 나는 피부과 의사야. 라고, 피부과가 제일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뭐, 1등 하면 피부과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만난 환자 중에도 의과대학 1등으로 졸업했는데, 그러니까, 왜 피부과 의사가 되려고 그래요? 제일 돈을 빨리 벌고 쉽게 벌어요. 피부과는 뭐, 대수술도 없고, 그저 뭐, 근데 요즘 피부과는 뭐, 피부병을 고친다기 보다 뭐예요? 피부 관리하는, 그러니 막 돈 벌기 얼마나 좋아요. 이쁜 아가씨들 막 끌어 모아가지고 뭐예요? 딱딱 방 딱딱 만들어서 돈 많은 귀부인들 와가지고 가만 놓으세요. 아양 떨면서 그게 다 돈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이거는 응급
치료도 필요 없고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다 이제 돈이 최고니까. 우리 시대에는요, 아무리 편해도 의사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내과 의사가 돼야 돼, 내과. 피부과는 맨날 피부만 좀 뭐해? 의사가 된 보람이 뭐요? 없어. 그리고 그때는 피부과 의사 해봐야 돈 못 벌어. 근데 피부과는 솔직히 말해서 공부할 것도 별로 없어. 분야가 뭐 피부 하나니까. 내과 의사가 돼야 뭐요?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간, 뭐 다, 위장, 뭐 다 공부해야지. 막 그러니까, 이제 내과를 한다. 그래야 나는 머리가 뭐요? 좋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때는 피부과 한다. 그러면 공부 못 한다. 그랬어요. 아무도 피부과 할 생각도 안 했어, 우리는. 그 요즘은요, 그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1등 해야 피부과 의사는 많이 필요하, 피부과 전문의는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여자 의사인데, 암에 걸렸어요. 왜 암에 걸렸냐 했더니, 자기는 내과를 하고 싶었나. 이제 피부과를 해야 폼 잡아요, 요새는. 우리 아들은 뭐예요? 피부과 전문이다. 그런 폼 잡는 거예요. 아, 그러면 1등 했겠네. 이렇게 돼. 요즘은요, 우리 아들은 무슨 과 하는데요? 내과 의사예요. 그러면 공부 별로 못. 이렇게 돼버렸어, 지금은. 예. 네. 왜? 내과는 수입은 별로 없고, 환자는 많고, 골치 아프고, 응. 그러니까 다 피부과, 그 다음 피부과 다음에 이제 안과, 그 다음에 성형외과, 이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폼 잡고 있어.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크아.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가난한, 예? 아프리카에, 예? 내과 의사, 피부과 의사, 안과 의사, 성형외과 갖다 놨다. 그러면, 성형외과 필요해요, 안 해요? 피부과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뭐예요? 빠꾸해야 돼. 빠꾸해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 일반 의사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정의학과라고 그래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피부과, 안과 이런 건 다 굉장히 분야는 좁지만은 돈 벌기 쉽고, 간단한 수술만 하고 돈 방왕창 다 벌게. 그렇게 돼. 그러니까, 배고프면 어떻게 돼? 피부과 폼 잡을 수가 없어. 다 같이 뭐예요? 의과대학 졸업 당시대로 가장 기본적 의사로, 즉, 줄기 의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삼성 장군이다. 나는, 법무부 장관이다. 나는 뭐, 대법원 판사다. 아무리 폼 잡아봐도 뭐예요? 굶겨 놓으면? 그런 특화 필요해 없어. 아니, 아무 필요 없어. 다들 뭐예요? 밥만 보면 막, 서로 먹으려고 막, 뭐, 목사, 뭐, 다 마찬가지지 뭐. 그렇잖아요. 의사, 뭐.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가지세포들을
줄기세포로 빠꾸시키려면 일단 뭐 하자? 굶겨라. 이렇게 굶겨라. 그래서 굶기면서 최소한 생존만 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조금씩 조금씩 주면서 세포를 배양합니다. 그런 배양을 기아 변형을, 기아 상태에서 기아 배양. 근데 기아 배양을 시켜. 그러면 세포들이 다 뭐요? 기초적으로 다 돌아가겠죠, 그렇죠? 폼 잡을 수 없어. 배고픈데 무슨 나는 장군이야. 나는 교수야.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아 배양을 충분히 시켜서 실컷 쫄딱 굶겨놓고 이제 어떻게냐면 요거를 어떻게 요거를 드러내야 돼요. 즉 염색체 유전자를 딱 드러내는데 요 드러내는 기술이 요게 이제 한국 사람들 잘하는 거야. 아, 현미경 보고 해, 현미경. 아, 자, 그러면, 이제 기아배양 끝에, 이제, 드러냈죠, 그렇죠? 그러면, 벌써, 이 유전자의 특성이 많이 뭐예요? 원시적으로 돌아가 있는 거죠. 배고프면 뭐 다 원시적으로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냐면 요거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성의 난자를 기증받습니다. 건강한 여성으로부터 그 난자를 받아. 그래서 배란 때 병원에 와서 이제 의사들이 그 여자 건강한 여성의 난자를 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냐면 이 여성의 이 난자라고 합시다. 난자인데 그럼 이 안에 그 여성의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필요 안 해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드러내 버려야 돼.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이 드러내는 솜씨는 대한민국 최고다 이 말이에요. 자 드러내 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피부 세포에서 드러낸 거죠. 요 드러낸 것을 근데 요 드러낸 낼 때는 이게 유전자가 많이 원시적으로 어떻게 빠꾸가 돼 있는 상태야. 요거를 딱 가지고 와서 이 드러낸 난자의 빈 공간에다가 어떻게 여기다가 탁 넣어주는 거예요. 탁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냐면 그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기 충격을 줘요. 치치치 해서. 그 전기 충격을 주는데 그 몇 볼트를 몇 초 동안 주는지가 다 정해져 있어. 그 치직해서 탁 하면 어떻게 돼? 세포가 잠시 동안 뭐예요? 잠시 동안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턱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본래 뭐요? 이 피부 세포였는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난자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가 돼 있어? 난자처럼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완전히 건망증에 걸리고 내가 옛날에 뭐였더라? 그 지금 보니까 자기는 뭐요? 난자야. 그러니까 이제 줄기세포도 처음에는 뭐예요? 난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배양을 하는 거야. 배양을 하면 줄기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기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 줄기세포를 만드는 게 어려웠지만 인간의 세포를 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게 비밀입니다. 인간 줄기세포는 만들지 못하도록 어떤 의학적 어떤 목적이 아니면 그 절대로 만들면 안 되게 돼 있어. 그 법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게 의료적 목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아무나 인간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면 인간을 막 복제해내면 큰일 나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황우석 교수 팀에서는 그래서 황우석 교수 팀이 논문을 1차로 발표해버린 거예요. 성공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온 세상에서 이야 대한민국 팀이 성공했구나. 와, 부럽다 막 그래서 막 뭐 우리 국민도 막 우와 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알고 보니까 분명히 대한민국 팀이 1등으로 성공할 수는 있었는데 이게 성공 이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만 더 연구를 하면 완전한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그 기질이 또 있잖아요. 안 해놓고도 한 것처럼. 그래서 그게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피 톡톡히 당했죠. 과학계. 그래가지고 이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점점 깊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장 선생님은 줄기세포 주사도 안 맞았는데 왜 그렇게 빨리 효과적으로 이 마비가 풀렸나? 마비가 풀렸다는 것은 뇌 세포가 새로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줄기세포 안 집어넣어줬는데 왜요? 이제 이렇게 나가다가 드디어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뭘 발견하면 뇌에도 뭐예요? 뇌에서 줄기세포가 발견된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자, 그래서 막 그 하버드에서 줄기세포를 발견한 거예요. 뇌에서. 그 여기 뭐냐. 자, 뇌. 상식이 뒤집혔다. 무슨 상식? 뇌세포는 절대로 새로운 뇌세포를 뇌에서는 생겨날 수 없다라는 상식이 뒤집혔다 이 말이에요. 왜? 뇌 안에서 줄기세포를 발견했다. 그래서 뇌세포가 죽으면 필요하다면 그 줄기세포가 뇌 안에 있는 줄기세포가 다시 새로운 뇌세포로 또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뉴런이라는 말은 뇌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이걸 미국말로 하면 뉴런이야. 뉴런도 뭐예요? 증식할 수 있다. 그래서 뇌세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다. 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하루에 약 10만 개 이상이라 되는 뉴런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뉴런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일생 동안 줄어들기만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1988년 이 상식은 어떻게 뒤집혔다. 왜 뒤집혔냐? 기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해마라는 영역에서 뉴런이 새로운 뉴런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왜? 어떻게? 뉴런 자신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지만 뉴런으로 분화하기 전에 무슨 세포? 네, 줄기 신경 줄기 세포가 뇌 속에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 그 줄기 세포가 새 뇌세포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런 대서특필 논문이 발표되죠. 새로운 신경세포, New Nerve Cells for the Adult Brain. Adult는 성인의 뇌에서도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난다. 대서특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성숙한 가장 끝까지 성숙한 뇌세포는 이 빨간 세포예요. 성숙한 뇌세포를 보면 꼬랑지가 쫙쫙 뻗어 있죠, 그렇죠? 그럼 요게 이제 줄기세포야, 뇌 줄기세포. 줄기세포가 점점 자라서 1단계로 분화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성숙하면 이 줄기세포가 드디어 아기 뇌세포가 돼. 꼬랑지가 길지 않죠, 그렇죠? 그 아기 뇌세포가 최종 단계로 성숙하면 이제는 꼬랑지가 긴 성숙된 새로운 뇌세포가 돼서 죽어 뇌경색으로 죽어버렸던 뇌세포가 새롭게 그죠 새로운 세포로 다시 생산이 될 수 있다. 는 사실이 발견이 되면서 아하 뇌경색 환자도 확실히 어떻게 네, 마비가 풀리고 날 수 있군. 아, 이게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뇌경색 환자들이 다 이런 강의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뇌경색 환자에게 이거를 설명을 해주지를 않고 있으니까, 일단 뇌경색이 걸려서, 안 났는데더라, 뭐. 그러면 평생 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 상환이, 예? 너, 그 엄마가, 아!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우리 아들이 날 수, 뭐예요? 있구나 해가지고 상환이도 분위기를 딱 보니까 엄마가 싱글벙글하고 그리고 조그만 놈이 앉아서 강의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다 웃는 얼굴로 변하고 그러니까 나도 뭐예요 박사님 말만 잘 들으면 뭐예요 낫겠구나 그래서 박사님 밥 먹는 테이블에 맨날 와서 같이 먹고 예. 그 희망을 가진 거예요. 희망과 함께 뭐를 가지게 된 거예요? 신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그 다 불쌍한 애들 그 당시에 다 죽고, 혼자 살아. 그러니까 이게 같은 병에 걸렸다고 다 같은 운명으로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은 무엇에 달렸어요? 신뢰에 달렸어. 신뢰를 해야 선택이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마비가 심했던 우리 장 선생님이 이렇게 나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때는 강의도 안 들었는데,
그래서 보면 대단한 독종이에요. 아, 나는 날 거야. 그렇죠? 포기를 하지 않았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모래 주머니 뭐 달고 막 그러면 낫는 거요. 그래서 내가 나는 마비가 풀려야 돼. 나는 날 거야. 난 그런 선택을 확고히 하면 이렇게 이제 뭐 그리고 옛날처럼 장비 다 운전하고 뭐 노동도 하고 뭐 옛날만큼 힘도 좋고 다 회복해 버린 거죠. 그래서 참 우리 몸은 아무리 그런 심한 마비,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그래도 다시 뭐예요?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놨어. 그래서 이 줄기세포들이 이 발견된 줄기세포들이 이제 진짜 뇌세포 성숙된 뇌세포로 되려면 뭐만 있으면 돼? 생기만 있으면 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는 나을 거야. 난 포기 안 해.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심근경색 환자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돈을 좀 벌었어. 동대문 시장에서 돈을 좀 벌었어. 장사를 잘해. 그래가지고 우리 좋은 집 짓고 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좋은 집 짓고 살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집을 짓느냐 하다가 부부 싸움이 맨날 붙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누라는 여보 나는 2층 집이 좋아. 근데 내 남편은 아이고 2층 뭐 층계 오락내리 하니까 귀찮잖아. 그 뭘 2층이야. 단층집 넓게. 뭐 건축비는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까 그렇게 넓은 단층집으로 살아. 내가 부인은 죽으라 하고 2층집이야. 그래서 열 받아 가지고 싸우다가 남편이 쓰러져 버린 거야. 그래 가지고 이제 뉴스타트 오게 된 거예요. 그 이분이 이 남편이 강의를 듣더니 여보 2층 집 짓자 이렇게 왜 남편이 2층 집을 짓기로 했냐면 막 부인의 소원도 들어줄 그런 마음도 있었고 동시에 2층 집을 지어야 자기가 오르락내리락 운동이 돼서 이 심근경 아니 이 뇌경색이 더 빨리 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2층 집 지어가지고 예 이러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완전히 나버렸어. 아시겠어? 여러분 제발 뭐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가지고 뭐 화이팅 예? 화이팅해서 이 잡신놈들과 싸워야 돼요. 잡신놈들은 자꾸 나를 포기시켜. 너는 안 날 거야. 그런 사람들 나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한번 여러분 확실한 선택을 확실한 신뢰로 확실한 선택을 하셨어. 여러분 그 확실한 선택대로 여러분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왜 이래 나를 중풍 걸리게 했냐고. 그래 심근경색이 났고 아마 교회를 더 잘 나갔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 애매하게 하다가 또 더 큰 병이 걸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병 걸리게 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정신없이 너무 열중하다가 이제 또 다시 병에 걸리더라도 어떻게 그땐 또 낫게 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지. 내가 뭐 신앙생활을 잘못했다고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덜 차렸어. 한 번 더 혼을 내야 되겠네. 예, 아, 예, 이번에는 암으로 그냥. 그런 건 절대로 아니요. 아시겠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장생님이 그 내경색을 다 완전히 회복한 것처럼 우리 암도 그 제가 그 소변 보는데 하다가 이렇게 뭔가 덩어리가 나왔다고 그랬죠. 방광암일 경우에 암 덩어리가 떨어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암이 건강해야 안 떨어져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이 좀 약해지고 비리비리하면 지 자리에 잘 못 붙어 있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위암 환자도 그 덩어리 자궁암의 경우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참 좋은 징조입니다. 암이 어떻게 암이 별로 힘을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그러니까, 이야, 그거 떨어져 나오고 나니까, 그게 이제 아마 소변이 나오는 그 요도에 아주 가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소변 줄기가 뭐야, 샥! 하고 나가는 거지. 예. 희망 있습니다. 예. 자!